쓸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르블랑 쓸각이 나오냐 이거야. 너 르블랑 쓸각이 나와? 아 마감했어요? 쓸각 나오긴 해. 어떻게 나와? 미드 우리 정글이 하자가 있는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상대 미드만 누르는. 아 너무 맛없는데. 결국에 너가 막 잘 너가 정글 써가지고 잘 풀리는 거 아니야? 맞아. 막 세게. 아 3시 전에 나와? 그래서 미드 AP는 뭐 할 수 있지? 회의 아지르? 그의 아직 어 그거밖에 없긴 해 진짜. 이제 AP 쓸 게 없네. 요네는 언제 쓴? 요네 어? 요네는 안 해? 요네는 살면 그냥 해. 그러니까 세주 할 때는 맞아 요네 바텀 맞아 바텀 둘 다 내리고 그냥 레오 뭐 레오나 세주 요네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공주야 오른쪽 초반에 걸로 많이 오른쪽으로 요네 맨이 많이 되긴 해. 어. 그러니까 요네 그러면은 뭐 근데 요네 뭐 나는 그냥 왜 안 쓰나 했는데 아 많이 해봐서 안 쓰는 거면은 뭐 굳이 뭐 안 써도 되긴 할 텐데. 세주 할 때 세주 요네 세트로 보는 거. 세주 요네 그래 있잖아. 세주 요네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 안 한 지 좀 오래된 게 안 한 지가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야 들어와야 돼. 오케이 들어와. 고고고고고 가보자 깔끔하게. 아 초반에 아마 볼 첼풀이네 마마. 와, 어디 보자. 와 이 형 뭐 또 늙었네. 탑 오로라 벤 할래? 오로라? 상대 탑 오로라 좋아해. 필요 없으면 나는 오로라 괜찮아. 가보자. 비에고 리신 그부? 막겜 야무지게 이겨보자. 오케이. 비에고 리신 그부 다 자를래? 야 이 플레가 누구야? 맞아. 서부터. 으이 챔프 좀 이상한데? 아, 자 이거 뱀 뭐 할 거야? 뱀? 뱀. 상대 정글이 비에고 리신 그부를 많이 한대. 제일 많이 하죠. 비에고 자르자. 비에고 자르자. 근데 그리고 맨날 항상 릴리아 없는 게임 하잖아. 릴리아도 난 릴리아를 해? 전적의 마음 어 뭐. 아, 네, 잠깐만. 근데 그냥 정나운 하긴 할 듯. 탑이 AD 좋아해서 상대 탑이. 아. 오로라 하긴 해 상대 탑. 아 오로라 별로 신경 안 쓰고 레오나랑 직스 티어 좀 높게 보던 거. 레오나 직스. 어, 그다음 미드가 밸류 챙기고. 좋아. 내가 그냥 게임 잠글 수 있어. 버벤 할래? 릴리아? 아 근데 내가 볼 땐 미드 상대 미드가 AP 선호해서 그냥 리신 그부도 다 닫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미드 정글 힘 센 픽이 없을 것 같긴 해. 미드가 원래 서폿 유저였어. 근데 미드 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 아, 그분은 아 그분 좀만 생각해. 그분은 살릴까? 그러면 직습에 날까? 만약에 탑 정글 AD 그부까지 들어가면 술 쉽잖아. 그냥 오로라 벤이 낫지 않아? 그럼 오로라 벤도 나쁘지 않아. 오로라 궁이 너무 사기야. 벤 할 만한 거 자 그부 리산 직스 오로라 네 개 중에 한 개. 내가 저런 대상대로 오로라 해본 건 없는데. 돌릴 것 같은 남자. 오로라. 오로라면 상대가 뭐 할까? 그냥 그부 자를까? 아니 그부 자르는 게 그냥 뭐든 리산 끼고 이게 좀 빡세. 그냥 그부 자르자. 민규 요네 세주 나가자 그냥. 보여줘 우리가 그래. 진짜. 해줘. 아펠. 하이브리드는 아펠리우스지. 오. 와 유미 제일 유미 할 듯 그러네. 플랜데 유미에? 어 결과 나왔대. 어? 갈리오? 이러면 우리도 제일 유미 살긴 했어. 제일 유미 할래 어떡할래? 갈리오를 피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아? 유미만 먹을까? 유미랑 그냥 정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세주 유미 하자. 어디 나왔다는 거지? 인정? 1위 나왔는데 압도적인데. 아 감사합니다 투표. 아 아이고 투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아, 감사합니다. 세주하니 피켓 세주하니. 세주하니. 고마워 4등이다. 결과민 예선 저거 아니야? 응? 어, 뒤로 가게. 이거 아니야? 이거네. 표가 여기네. 와! 44,000표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압도적인 거 봐라. 압도적이구만. 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태형네. 성태형네. 아. 와 4등 도바오야 가지마. 야 근데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기를 안 할 수 있는 거지. 예선전 안 하지 우리. 아니. 어디 팀? 이거 그 요 이모 삼촌이랑 안 할 수 있는 거지. 어 초반에 안 될 수 있지. 오... 겁쟁이다 겁쟁이. 초반에 뜨자 그냥. 아니 어차피 우승할 거 아닌가? 맞는 말이야. 킨드 킨드. 잠깐만. 잭스하고 4호 닫거나. 아 근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달려 탄만 나면 또 짜증나 죽겠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아 2위만 반대였어? 원딜 뭐 할 거야? 차라리 베인 나가. 나는 제리, 미포, 루시안 3개 중에 하나야. 제리, 미포, 루시안? 애매하면 요네 줘. 아 이거 요네로 해봐. 요네 요네 줘. 요네 해보자. 요네 교네 이거 그리고 그냥 밀리오랑 좋은 거만 배달하면 될 듯. 밀리오랑 좋은 거? 캐틀 자르자. 케이틀린 캐틀 자르고 캐틀에 그냥 바루스 정도 자르면 될 듯? 애쉬는 그냥 힘 더 약해져서 오로라 밴 안 해도 됨? 오로라 갈리오 그니까 오로라 짤까? 일단 캐틀 잘라봐. 일단 캐틀 죽이자. 근데 자리 잡으라 잠깐만 쓸 것 오로라 죽이면 상대 탑 무조건 AD 웬만하면 나오겠지? 어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 세주 요네 잠깐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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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일단 잘라야 되긴 해. 오로라 나오면은 오로라 제이스로 혼자서 게임 그 라인 전할 수 있긴 해. 미들 가든 탑 가든 그럼 오로라 그냥 죽이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되네. 더롱 오로라 갈리오 좀 띠꺽긴 해. 탑이 아 저 탱 갈리오일 거 아니야. 탑 갈 수도 있어 갈리오가. 미드 AP 원딜 뭐죠? 여기서 너는 갈리오 따라가는 게 편하잖아. 뭐 그냥 미드 해도 상관없어. 안 따라가도 여기서 그냥 루시안 아니면 미포인데 루시안 무난하게 아트 같은 거 할 생각해도 될 듯? 아트? 알았어. 와 원거리 많긴 한데 상대 뭐죠? 루시안 할게 루시안 루유? 이런 코구모 멜리 와나? 어 코미 코미랑 그냥 나중에 연애로 잡으면 돼서 상관없어. 뚜벅이 하면 죽긴 해. 뭐 하려나 저기도? 그냥 시안에 바로 쓰다 할 때 저기도 할 게 없긴 해. 인정 쟤네도 어 저기 원딜 너무 내려왔고 카페도 없고 미포? 이게 그쵸 이게 정대이긴 한데 하나면 그 상태 쪽 갈 것 같긴 한데 상대? 어 그 상태 하면 너 베인해 그냥 갈 갈리오 그 상태 둘 다 근데 크산트면 잭스도 괜찮고 잭스 베인? 막말로 레넥톤으로도 앞라인 서줄 수 있긴 한데 레넥도 존나 좋긴 해. 캐넨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이스로 혼자 할지 아니면 나서 싸면 되는 거 아니야? 나서스? 또 너무 좋아. 야 진짜 킨드레드 울겠다야. 나서스 가잖아요. 나서스 좋다 서스. 나서스를 생각하고 있긴 해. 그래 그거지. 세약 관리는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세약 밸류가 말도 안 된다. 세약 밸류가 너무 좋아. 탈진 될까? 좋다. 탈진? 어? 누가 탈진? 서포. 아, 그래. 힐탈진? 정말 들지 마. 아니 뭘 내가 탈진으로. 아니 나 그래가지고 뭔 말 하는 거 했지. 이기자! 이기자요! 이기고 프레이 맛있는 거 사주자. 좋아요! 인정. 뭐 먹고 싶어, 뚱? 예? 뭐 먹고 싶어? 뭐 먹어요? 제가 내일 가던 대로 가죠. 저것보다. 뭐 먹을까? 아, 오늘 레전드 아니, 중국집 간대잖아. 아, 근데 그 강남인데. 강남 갈 거야? 가면 되지. 레전드 중국집이 이 시간에 열려 있었는데? 어, 거기 좀 맛있긴 해. 아, 그거 못 참는데, 레중. 나는 못 참긴 하지. 아, 그건 안 돼, 못 참아. 근데 아, 짱어도 있어. 짱어야 레전드 중국집이야. 아니, 아, 근데 짱어가 강남인데 6시 반까지. 아니,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 어차피 당신 뭐 먹을 수 있는데. 나 짱어. 짱? 아, 짱어 먹고 싶네. 짱어 먹고 싶었네. 아, 짱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짱어, 나 중국집을 먹으면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나. 아, 좀 느끼는 거야. 짱어로 그래. 가자, 그럼. 짱어 먹자, 신다. 짱어. 오케이, 짱어로 가요. 양념 짱어 좋아. 그 대신 내가 짱어 야무지게 쏠게. 오~ 야무지게? 아, 내가 살게.
어? 뭐 내 거로 켰잖아. 내가 아 3시 30분까지 짱어 가야지 짱어 먹을 수 있어? 아 그래? 아 그럼 내 짱어 중국집 가야겠는데. 아 너희 중국집 먹고 싶었구나. 아니 내 짱어 말을 하지. 말을 하지. 인베 보자. 인베 보자. 인베. 인베 보시고. 이거 킴들 일레 그냥 깡으로 들어올 수 있긴 하겠다. 위쪽으로 들어올만 하기도 함. 탑 상승이 많이 불리해가지고. 위쪽으로 얼마나 하겠는데? 아 위쪽으로 얼마나. 아래쪽은 상대도 막 그렇게 애매해 보이는데? 웬만하면 큐 찍을 생각해야 되나? 아직 안 찍었어. 봉준이 형 와드 그냥 여기 꽂장. 지금? 어 꽂아 꽂아. 제법이야. 아까부터 자꾸 제법이야. 집 가서 렌즈해요. 아까부터 자꾸 제법이야 이거. 집 가서 렌즈.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이거. 민규가 제법이야? 어. 민규. 얍. 우리 진짜 우승해야 돼 이번에. 진짜 해야 돼. 나 깨달았어. 힌드 이렇게. 방금 미니베베 보였어. 이쪽으로 갔어. 미니베베 보였어. 탑에 보여주고. 이득 캐는 될 것 같긴 하. 탑 라인전. 근데 이거 밀리오 얘기? 바텀 와드 하나 쓰면 안 되나? 밀리오야. 써도 상관없어. 나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 아래에서 올려야 돼. 얘네가 레드 하나 먹고 들어올 수 있나? 아니 아니야 여기로 갔어. 긴데? 어. 밀리오 여기 있다. 밀리오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거 먹고 여기로 넘어오면 탑라인 빠푸시 한 다음에 내가 도우러 갈게. 아마도 미드도 주도권 있어가지고. 밀리오 온다 이거.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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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빼면 돼 빼. 천천히 붙어서 하자 그냥. 큐치부터? 나 입 찍었어. 다음에 갈게요. 킨드? 나는 내가 한대 때리고 튈게. 기다려봐. 나 그럼 나 갈 거야. 나 다른 데 갈 거야. 나 그냥 줄게 저거. 냅대 먹고 있던가. 바텀이 빨아줘야 돼. 아 근데 너무 많이 막히네. 리퍼 다시 간다 이거. 내가 얘네 이거 그냥 웨이브. 냅대 먹고 2렙 찍어요. 왜 맞는데? 써야 되는데. 킨드 하나만 먹고 빠졌다. 어? 나쁘지 않아 그냥. 그때 아, 탑은 푸시 도건이라 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때 먹고 올려 그냥. 다쳐. 상대 이래? 경험치 안 죽었어 이제. 킨드 레드다. 수찬이 형. 레드? 레드? 상대 레드. 상대 레드. 상대방 키는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한데. 뭐 해도 되고. 일단 라인전 해보셈. 이거 킨드 탑 찌를 거 생각해야 되긴 해. 이 6초? 휴는 언제든. 빠이게 싸움 어때? 그래. 빠이게 할 생각 하자요. 아. 나 와자 안 찍을게 그냥. 이거 내려서 먹어줘. 오케이. 이 6초. 다음 라인부터 한번 싸워. 쑤실까? 가운데 거 먹어줘. 내가 와드 박아줄 테니까 나 바이게 되게 하자. 나 이거 먹어. 이거 있긴 하다. 그러면 이거. 이걸 먹을까? 상대 아래 빠이기 가야 되긴 해 일단. 바텀 아래 빠이기. 내가 봄을 살게. 나 윗빠이기 떴다. 아래 빠이기 하긴. 이거 윗빠이기 포커스 좀 맞춰줘 우리 팀. 윗빠이기 먹어야 돼. 이거 먹고 갈게. 이거 먹고 와봐. 나 일단 라인 빠꾸 시작해. 여기 와대. 얘네 어차피 아래 빠이기야. 아래 빠이기인 것 같은데? 여기 밀리오. 윗퍼 집가스 윗퍼 집가스. 아래 빠이기다. 이거 없다. 오케이. 윗빠이기 먹으면 끝이. 우리 상대 먹고 있을까 그러면 이거. 한거리에서 올 수 있다 킨드. 체크하러 갈게. 이빠이게 먹고 집 찍어요. 나 집 찍겠어. 킨드 이거 터는 중? 이거 윤회 와볼래? 나 지금 집 찍고 막아서 가는 중. 못 먹었어. 아 됐어. 못 먹었으면 끝. 오케이. 아래로 뻗어 세주하니. 버프 4초. 바텀 일자로 뛰면서 일단 두꺼비부터 먹을게. 두꺼비. 이거 라인전 이거 집 가야 될때 말이야. 그때 수업하게 말할게. 라인하고 수업 차 들어. 아 막부시. 버프 2초? 아 1200원 보고 집 가시면. 아 그럼 더 해? 하나만 더 하자. 어 팔찜 박을까? 아 시원해.
아, 이번 라인 확실하고 싶었나? 대리어 빠졌어? 다음 칸에 세게 봐봤고요. 공장 다음 칸에 바텀 들고 빡세게 한번 해볼게. 아, 나 그럼 칼날 먹지 말고 바로 간다? 어, 가는? 늑대 한번 봐봐. 아, 박는다 이거. 나 위치 들켰다. 여기까지. 와드. 이큐하고 공장 그냥 상대 골렘 들어. 소리. 상대 골렘 없으면 다시 올라가야 돼. 얘네 아빠 공장이다. 나 이제 직간타 탑팅. 골렘 없어. 추박해서 올라갈게. 탈은 탈은 아니다. 어차피 여기 킨드. 아 킨드. 그냥 빠져야 돼. 위로 빼야 돼. 위로 빼야 돼. 나도 쓸게 그러면. 어. 오케이. 큐가 없어. 아 큐가 없어? 응. 큐가 없어. 바텀 안 보임. 그냥 쭉 빠져서 그냥 그 사는 식으로만 해. 바텀 손에 많이 보는 중. 아, 아직 갈부 먹으러 가면 될 듯. 아래가 한번 빼야 돼. 라인 밀어준다. 아. 아, 이거 유충 바로 치는 거 별로야? 유충은 주도권이 있어. 킨드 저기 있어서 유충을 바로 치자. 나 미드가 빡쿠시하고 바로 갈 수 있지. 아, 캐는 어디야? 바로 칠게. 걔는 집이야. 집 갔다 탑으로 뻗을 것 같기도. 쳤어. 유충 쌈 봐줘야 돼. 다 봤어요. 킨드 할 거 없어서 미드 갈 거야. 네, 쟤네 바텀 집탐 아니? 이거 이거 먹어. 아, 그라인 하고 저 바텀 집이야. 저 바텀 집이야. 어,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어. 이거 밀리오 네, 지금 끼면 여유거든? 보면서 해봐. 요네가 막아주자. 걔는 좀 나이스. 킨드 보이지? 그냥 다 먹고 위로 빼면 될 듯? 어, 빼자 빼자 빼자. 걔네 피 갈아놔서 웬만하면 된다. 먹고 위로 빼래요. 뺄게. 빼빼빼. 뺀다. 아, 굿. 이게 저기가 우리가 맨날 했던 짓이야. 어때? 좋아요. 좋은데 맞지? 이거 먹고 다시 이거 먹어요. 바텀 아직 안 보이고. 어 이거 먹는다. 이거 무빙만 무빙이다 쳐줄게. 잠깐만 이거 막아 막아. 던지겠어 던지겠어. 아 끝이야 끝. 아래 빠이게를 잠깐만 나 이거 형 이거 핀텀 좀. 나 집 찍고 아래 빠이게로 갈게. 어 집 찍고 아래 빠이게로 갈게. 아래 빠이게 내가 그냥 최대한 막아줄게. 칼날 아, 털린 거지. 이거 킨드 풀은? 킨드 풀 있지 않아? 있어 있어. 나 이제 가야 된다. 여기 핑크 해봐. 아, 갈리오 스킬 빠져서 얘네 아스파에게 못 나가긴 해. 지금 그냥 칠만해? 이거 바텀 라인 크게 들어가는 거. 바텀에 붙어서 칠만하다. 근데 아, 친다. 가겠다. 그럼 이거 줄게 그냥. 어, 주자 주자. 야 캠프 먹어. 칼날 털린 거지. 칼날 털린 거야. 갈부 털렸어. 아, 그럼 다 이겼죠. 어, 밀리오만. 이거 용까지 이길 수 있나 상대? 한번 상대는 못 이겨.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상대가 상대 용까지 절대 못 이겨. 아 그래? 체크만 해볼게. 아, 그러면 아, 바로 칠게 바로 칠게. 오케이. 나 다음 라인 밀리고 붙어줄 수 있는데. 나 이제 버프 가네. 이거 근데 상대 나오는 거 생각해야 돼서 형이 적당 스킬은 아껴. 킨드 오랩이라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어. 본다. 밀리오가 살짝 있죠? 여기 밀리오? 나 육면 뜯고 갈게. 아, 한 턴 빼. 한 턴 빼. 뺐어 한 턴 뺐어. 지금 다시 해도 돼 이제. 아. 다시 나가자. 유미도 육면? 이거 요네 그냥 붙어야 될 듯? 붙는 척? 쳐도 될 듯? 얘네 못 나옴? 무빙 잘 팔았다 나이스. 잘했다. 요네 가도 돼? 근데 아, 근데 육 찍었어. 여기 밑. 공중은 육 되지 않아? 그만 그만 그만. 아 아이 잠깐만.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갈리오 붕괴했어. 게이득이야 게이득이야. 천천히 갖고 던가? 어 나 붕당 나오면 할게. 끝이야. 좀 쳐도 돼. 그만할게 그만할게 그만할게. 갈리오 노봉 미포 노봉이에요. 이거 밀리오 노플이다? 밀리오 노플? 아 쏘리. 아 민규 난 너 보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아 나 피만 갈려고 존나 날카로웠어. 멧돼지 같았어. 아니 밀어주고 우리 레드 들어온다. 우리 레드 그냥 줄 생각해. 바텀 압박대 세주 가면? 바텀 다이브는 안 될 듯? 세드 노공이라. 아 어, 오케이. 봉준형 돌 얼마임? 나 500원. 500원. 집 찍을게 그냥. 어 윗정글은 다 털렸어. 그냥 여기 들어가라 형. 집 찍지 말고. 맨 정도로 내가 막아볼게 혼자. 와드 하나 있어 나. 큐 안 쓸게. 그래서 미포 한번 패면서 레드 쪽 봐줘. 형 이거 미포 올 생각 해봐. 얘네 지금 나 모르거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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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가 세주 가. 큐 없는 거지? 어 큐 없어 나 큐 없어. 몇 초? 큐 몇 초? 큐 없어 9초. 아 잡았어 가.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W 밀려 좀 잡을게. 어 여기? 큐 써봐. 아
살면 돼. 캐네 미드로 내린다. 살았어 나는. 소화만 생각하자. 아 이거 풀 나가야 돼. 아 어, 내가 가게 되는데. 아 못 봤다. 말을 해줄까? 나 알빠이기 할게 그냥. 어. 다음 라인에 바꿔 생각하자. 안 바꿔도 되긴 해. 같이 밀어줘. 나 얘랑 서도 살자. 조금이라도 부산 말이야. 아 내 아 큐 맞췄어. 킬 가게였네. 옮겨 다 가는 중 기다려봐. 와 나이스. 오. 같이 밀어주자. 찍자. 아 좋아. 이거 살아있나 봐줘요. 핸드 여기 먹고 뺐나 보다. 아 끝인데. 유충 싸움 나 집 찍을게. 아, 근데 유충 싸움보다 바텀에 힘을 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유충에다가 완전 넣어. 밀리 오프레가 그냥 계속 노려야 돼. 어. 이거 세주한이 집 짓고 바로 늑대 먹고 내려? 하긴. 어. 근데 이거 미포 집턴이라서 그냥 적정근을 들어가게 더 나을 듯. 하긴. 늑대 먹고 적정근 들어간다? 적정근 와드 한번 박으러 갈게. 우리도. 어. 유충 와드, 유충 치고 있다. 네. 그냥 바로 들어간다. 어, 그냥 들어가. 형 늑대 안 먹어도 돼. 미포도 안 보여요. 여기 킨드 있는 거야? 받았어. 여기 킨드 있는 거야? 유충 싸움. 이거 와드 말 안 하면 하지. 네, 죄송해요. 유충 싸움 안 해. 이거 세주, 세주 이거 골렘 쪽으로 와봐. 세주 어. 뛰어 먹지 말고 미포 굶겨야 돼. 이거 유미 내려서 세주 쪽 봐. 네. 이거 못 들어오게 미포. 나 지금부터 내리는 중. 살짝 안 쫄아도 되고. 이미 다시 나한테 타봐. 네. 됐어. 내리는 척만 할게. 형 궁 박아볼래? 밀려. 됐어요. 필 빼볼게 이거. 잡을만도 하겠다. 몸 대봐. 오, 나 버프 다 추가 이거 유미 갈아타. 아이고. 갈아타고 빼면 돼. 스킨도 높을 놓고. 괜찮아. 나이 많이 박힌 했어. 자, 킨다 빨리 뛰어. 킨드 여기 있다. 그냥 빼면 돼. 그냥 이거 빼서 두꺼비 좀 먹자. 스택 주지 말고. 미드 주도권 계속 돼. 그러면 유미 집. 킨드 방금 풀궁 두 잡 하신 거야? 킨드 풀궁 쓴 거야. 풀궁 쓴 거야. 풀궁 쓰고 킨드 이제 직턴 잡아요. 그래 미포도 노플이다. 미포 노플. 미드 많이 보긴 했어. 괜찮아. 아랫바에게 나가자. 이거 세주 돈 얼마야? 600원. 여기 밀리오. 그러면 그냥 이거 용쪽 다시 나가자. 칼부 쪽 쑤시는 게 나을 듯. 아랫바에게 나가야 돼. 칼부는 먹혔고 아랫바에게 나간 다음에 우리 정레드 볼 생각. 정레드 설계하면 안 돼? 킨도 이쪽일 텐데. 어? 좋아. 어, 아마도 이쪽일 것 같아. 이번 라인 빠르게 푸시라고 빠들어. 바텀 라인 한번 밀어주고 그 적정글 쪽 같이 들어가 줄게. 이거 적정글 그냥 정레드부터 바로 뛴다. 정례부터 아, 가자. 텔 20초 0대 텔 나와 돌긴 한다. 이거 그냥 큐 박아도 돼 형. 먹어. 여기 나와도 돼. 용 10초. 야 우리 칼부 들어오겠다. 용 바로 치자. 여기 밀려. 밀려 찍어 한번 노릴게. 아야. 야야 캐넨 노궁 캐넨 노궁. 그만하자. 이거 미드라인부터 받고 용 쳐도 돼. 천천히 해야 된다 우리. 캐넨 노궁이야. 야 걸어서 내려가 준 다음에 텔로 박을게. 캐넨 보자. 캐넨 쪽 갈게. 킨드도 아직 녹음해. 킨드 아직 녹음. 잡아줘. 다 잡아. 다 잡아. 어, 여기 돼. 이거 한 명을 좀 잡아라. 그렇지. 야, 갈리오 오면 잡아. 열심히 때려. 어, 잡으면 돼. 미포. 이거 계속 가자. 쫄지 마. 죽여. 나 버프 이제 돌고. 다 죽여. 용 공정이야. 용 도와줄게. 용 가자. 나서서 올라가야 돼. 나 살았어. 레전드. 방 갈리오 높을? 갈리오 높을. 이들 봐라. 나 불러. 내가 바텀 뻗을게. 나 테리아. 갈리오 이거. 어, 오케이 내 미드 할게 여러. 아. 이거 그거 먹고 세주안이 올려서 전령할 생각 해보자. 나 테림. 근데 걔네. 나 돈 쓰고 오는 게 좋긴 해. 어. 킨드 바로 여기 치면 줘야겠다. 바로 치면 주자. 킨드 이쪽. 두꺼비부터 친다.
아니면 너한테 간다. 아니 바로 치면 그냥 이거 바텀 다이브가를 보다 차라리. 세게. 그게 날 줄 거면. 킨드 탑. 킨드 탑. 이라인 메고 그냥 내려갈게. 피가라 놈. 그냥 2 웨이브 살려봐 지금 오는 거. 나쁘다. 아, 아래로 내려와. 나 아래로 내릴게. 나 이거 웨이브 살만했던. 형 죽지만 않은데. 내가 마무리할게. 나 미드 커버 할게. 형 집 갔다 미드 가도 그냥. 나 미드 텔 찍은. 캐는 놓고. 치지도 않았다 이거 전혀. 근데 어차피 전령 안 갈 거야. 쟤네 전령 가면 바텀 2차 가면 될 듯. 이거 좀 찍어놓고 저 아래 캠프 털자 그냥. 아 저, 킨드 어, 아래야. 킨드 내린다. 킨드 내린다. 여기 아래. 야 그럼 나 그냥 집 찍고 이거 전령관까지 한번 가볼래? 어, 우리 전령 보자. 얘네가 내렸어. 나 구원? 거기 세주안이 그만 먹고 윗바위기로 뛰어봐. 아 여기 오. 야 여기까지 샷터다. 조심해야 돼. 그 밑부까지 있는 거야. 여기 있다. 1, 2, 5. 나 조금 멀어. 기다려. 기다려주면 돼. 쟤네 먼저 치는 거 유도하. 이거 칼레 들어오겠다. 저 이미 높여요. 누구 오는 건지 알아? 칼부터 이거 나가보자 천천히. 나는 나가도 돼. 나가도 돼. 서툴지 안 보는데. 나 라인 푸시하는 것만 좀 기다려줘봐. 그 다음에 먼저 내려가서 치게. 야시가 들어오죠. 여기 킨드 살짝 풀 빼봉. 아 소리. 미안해 미안해. 그냥 치자. 이거 보통 그냥 갈아놔가지고 형 바텀 가자 집 갔다가 민경. 어? 민경 없어도 돼. 먹을만해. 아 이거 궁을 병신. 이거 좀만 꺼내서 칠래 우리? 꺼내서 치지요. 꺼내봐 일단 몸 좀 나와봐. 일갈리오. 이거 얘네 그냥 교정과 볼 수도 있어. 걔는 탭 조심해. 여기. 어 이쪽에 카스마 먹어봐. 됐어? 빼자 빼자.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봐줘야 돼. 보자 보자. 캐넨부터 어. 캐넨부터. 캐넨한테 탈진. 탈진 굿. 얼려봐. 나 버프 3초. 나 다 빨렸어. 이게 일단. 내용 있다! 네. 내용 아유. 있다! 아유. 이거야 아유. 얘들아! 나이다! 어? 이거 봤던 거 봤던 거 같아. 어. 이게 지지가 안 나와. 이게 대단하다. 이걸 해? 이걸 더 해? 열정 있다. 열정 있어. 이걸 더 해? 열정 있어. 해체빵인가 봐 상대. 내용 있다. 아 그래도 퀸이요 퀸드레드가 잘하긴 한다 그래. 고대녀? 어. 아 근데 이거 잘못된 게 김민규, 김봉준의 세주환이 용대를 네, 이건 말이 안 돼. 아 이건 용서? 01분 44초? 어차피 혼자서 이거 드리블 되는 라인이라 야 이스트 알아서 터미나 돼. 야 내용이 있어졌어. 진짜 팀이 내용이 있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지금 내용이 너무 충만하고 진짜로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 확실히 달라 진짜로. 상대 할 거 난 블루 털고 그냥 탑 1차 하는 거 밖에 없어. 알아서 할게. 알았어 가온은 그만 잡고. 근데 이거 어떤 탑 1차? 아니 그렇다는 거지. 여기 킨드. 킨드 위지? 어 이쪽이었어 이쪽. 이거 정 레드로 가자. 공중 레드로 와. 레드 하죠 레드. 레드 레드. 정 레드. 핑크 봐. 핑크. 여기 나와도. 아. 할 거. 나 여기 그냥 시야 지킬게. 나 다음 미드도 선푸시 할 거다. 킨드. 이거 세드 이거 위쪽으로 끌면서 쳐줘. 나한테 바로 붙을 수 있게. 야 쳐도 돼 쳐도 돼. 레드 먹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바텀이랑 미드 아파가다 용으로 땡겨줘. 애들 다 안 보임. 관료 빼고. 네 할 거. 걔네 온다. 이거 미드 한번 쳐봐야 되나? 어 붙어줄게. 아니 나 형 그냥 내려가자. 그친 듯. 여기 바텀 좀 여기 보자, 여기 세주쿵 안돼 안돼. 봐봐 여기서 봐봐. 아 유미큐 쓰지 말자. 아 죄송해요. 이러 안 할게 이러 안 할게 들켰어. 어, 용가자 용가. 그냥 미드 앞에서 한 라인 더 누르고 용갈게. 아 뒤 봐줄게. 그 앞뒤씩 봐봐도 돼. 캐넨 바텀에 보였다. 근데 시식이 캐넨 보이면 뭐 없어서. 아 근데 캐넨 너플이라 안전할. 캐넨 이빠들. 캐넨 살짝 봄. 근데 킨드 계속 어긋난다. 야 캐넨 노공. 나 이거 미드 쪽 한번 쳐볼게 그냥 나오는 애들. 캐넨 노공이야 그냥. 캐넨 노공이래요. 그냥 바라보면 될 듯. 아 그만 상타 안 맞아. 용 치러 갈게. 용 가자 용 가자. 수찬이 형 탑 쪽 가도 될 듯. 나 나는 여기 시야 올릴 거야. 여기. 유미 그냥 내려서 짐 눌러라. 네.
유미 위쪽으로 뻗어야지. 쟤는 바텀 받고 있고 상대 위쪽 정글 갑니다. 네, 바로 쪽 올라갑니다. 블루까지 정리해줄래? 블루까지 정리하고 집 가자. 야, 미드 해도 되고. 나 근데 마나 없어. 싸우지 말자. 텔레포트 돼요. 마나 네. 없어. 마나 아예 없어. 마나 아예 없어. 그럼 바텀 갈게요. 나 이거 한 시야 볼 때가 안 나. 이거 먹어 이거. 이거 한 타봐. 네. 악마의 눈길. 나 집 짓고 집 짓고 가. 갈게. 모르긴 하. 안 칠 듯? 이거 위치 아까 보니까. 아. 웬만하면 캐넨한테 탈진 걸어. 응? 캐넨 아니면 킨드. 응. 이번에 바론 압박 세게 줄 수 있나? 나 집 누르고 올게. 집 누르고 바론 압박 주자. 아. 루시안 받는 턴에 바텀 존나 세게 할게. 이거 바텀 타워 2차 혼자 쏘드릴 수 있어? 어 나 할만할 듯. 턴 나눠서 가면 내가 갈게요. 나 솔로 다이브 될 듯. 애들 안 보임. 아, 달려 두드려. 안 나오네. 미포만 미드. 나머지 안 보임. 요네 그냥 타워 못 치겠으면은 라인 밀고 계속 이북이 찍어줘. 내가 캐네 솔로 다이브 치고 나 미드 쪽 한번 패고 싶긴 하. 어 미드 쪽 한번 나 잡으려면 새벽까지 와야 돼. 이거 그냥 위시아 먼저 할게. 그리고 요네랑 같이 본대로 시야해가지고 나 잡으러 두세 명 이상 오면은 바로 칠 준비 해줘 봐. 바로 나 핑크 넣어 그리고 여기다 나 미드 벌 보인? 자 이거 형이 미드 밀어 내가 탑 한번 할게. 암 그 다음 미드 한라이식 하고 바꾸자. 핀드 왔다. 공중 나 이거 라인부터 강타 되나? 강타 일부러 안 썼어. 나 이거 이쪽으로 들어갈게. 여기 어 들어가도 돼 여기. 여기 교전 나도 돼 괜찮아. 여기 천천히 쌈바야 돼 쌈바야 돼. 아 네 쎄 궁각 나오면 쎄죠 궁 던져. 여기 슬로우야. 야, 거기까지 안 돼. 나 2차 포차인데 거기까지 2차에 우리 더 안 들어갈. 나 이런 미드하러 갈게. 야 이거 캐넨도 붙어있었다. 어? 지금 캐넨 붙어있었어. 아 바로 하자 캐넨 붙어있었어. 바로 하는 척만 할게. 애들 이쪽 됐어 온다. 이번에 내가 한번 걷어내볼게. 딜교 느낌으로. 야 캐넨 갔다 여기 캐넨 집 갔다. 다시 봐도 돼 천천히. 그 미드부터 박아 넣을게. 아 바로 납박하자 탑라인. 어 바로 납박 해볼래? 힌드 미드에 있어. 루시안 뺄 수 있어? 어 나 뺄 수 있어 안 물려. 바로 이번엔 바로 쪽 가도 될지. 바로 납박하자. 바텀 죽으세요. 아 치다 죽어도 어울 것 같아. 이거 킨도 오면은 방금에서 아니 얘네 올리면 킨드 아 조용히 막 킨도 오면 그냥 세두 어? 세두 그냥 대가리 박아요. 나머지가 우리가 먹을 게 그냥 나랑 유대랑 아야 빼봐 아 스텔 박아줄게. 달렸어. 싸움 봐 캐넨 그냥 싸움 이겨도 돼. 싸움 이기면 돼. 캐넨 탈진. 아 씨발 게임 존나 재미없네. 영신 후오 나 쓰던가. 어 펜 잽싸네. 야 펜타 펜타 공주녀요. 펜타 펜타 이야. 아니 바로 날라 했는데 말이 겁나 겹쳤어. 아 킨드레 들어오기 전에 내가 풀 박아줄래. 말이야 나이스 내용이 없다. 제제 나서스 고른 순간 이기긴 했어. 이거 이미 이겨서 터면 뱀핑이 답이었긴 해서. 아, 개난한 마인드였으면. 근데 마지막 딱 그 바론 데이팅은 수찬이가 자연스럽게 미드 올라와주면서, 그러니까 딱 너희 바론 들어가고 수찬이가 바텀 밀었으니까 그걸로 미드 올라오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어, 그렇게 했는데 한 명쯤은 나와가지고 미리 시야 살짝 그. 아 내가 큐 이스택 장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망 본다는 느낌으로 아, 연애가 봐야 되긴 해. 어 내가 하나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해줘야지 상대방이 미드를 갔는지 내가 바론을 갔는지 바텀을 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인정. 오 잘했어? 아니 그냥 해본 거 아니지. 아 근데 이거 볼만도 해 보이긴 했거든. 이게 맞지? 아 그러니까 세즈가 6이 찍기 나는 6이 안 찍기 좋아하는데 6이 아니야 나 아 이것도 뭐 콜 했어야 돼. 어 그러니까 당신 6 찍히면은 궁궁궁 해가지고 어 인정 죽였을 것 같아. 왜냐면 요네도 그냥 알았으면 궁 썼을 거거든. 어 그걸 어. 알았으면 궁 썼을 듯?
그래서 나도 요네 그냥 Q공 어 Q공 했는데 Q 안 쓰길래 빼는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안 되는 게 그냥 죽었긴 했어. 그냥 공공공 했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루시안 앞대시도 아니었고. 근데 이 각이 더 좋지 않았어? 그냥 체력 상태로 죽었을 거야. 당신 육 지키는 거 알았으면 팀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뭐 해줬을 텐데. 아 민규 난 김 쓸 줄 알았어. 아 저때 근데 킨드가 한각을 킨드 육렙 아니었어? 킨드 아, 나 그래서 킨드 궁에 빨릴까 봐 그냥 피만 갈고 아. 나머지 자 군대에 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엇갈렸네. 이게 아마 이번 유충을 한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번 루시안... 유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인데 아래로 더 압박 두고 싶대가지고 그냥 양보한 느낌? 어, 아, 근데 유충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그래서 루시안도 집 찍는 거 그래? 아닌가? 이거. 근데 갑자기인데 왜 근데 안 하게 됐대? 나는 유충 존나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안 한다 그랬는데. 이거? 할만도 해보. 나 좀 각이 좀 이뻐 보이긴 했는데. 아, 나와서 성장이 말이 안 되고 좀. 그러니까 이게 유충을 해도 되고. 아 근데 유충을 할 거였으면 아 난 사실 뭐 아 이런 캐릭터 유충이었나 전령 아니었어? 유충 유충이야 지금 유충이었죠. 이것도 아 유충도 그냥 다이브보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맞아. 수고한. 아 근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 너가 이러 약간 내가 얘랑 이렇게 칼크싸움 너무 아 그러니까 너 해도 되는데 투머치 그러니까 너가 얘 이 사람을 안 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이 사람 그냥 쓰고 해도 되잖아. 그건 이거 그냥 김봉준이 오히려 잡초에서 얘기하고 자기 민규야 나 미드 가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했거든. 근데 이거를 오히려 너가 부르고 부르는 턴에 딜교환을 약간 딜교환 보는가? 어차피 너가 실수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마무리하니까. 그렇게 좀 이쁘게 됐으면은 이렇게 아 이게 탑이 그냥 미친 주도권이어서 그냥 이거 어차피 바텀만 갈 수 있는 턴이니까 그니까 바텀이 약간 이지선다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유충을 했어도 됐음. 23분에 550인가? 그니까 수찬이가 이거 전령 이거 유충이랑 전령을 존나 하고 싶어 했는데 그니까 이것도 뭐 하고 싶다 근데 하고 싶다고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유충도 그냥 네, 공유충이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 유충 싸움 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나와서 6스택이면 그냥 상대방이 그냥 자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니 그냥 이거 그리고 이게 내 목소리 힘이 없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거 왜 유충을 안 하지? 나 머릿속에 계속 꼬장꼬장 되고 있는데 아니 이 순간이 너무 유충하기 이쁜 각이었어. 이게 바텀이 지금 집타임이고 그 약간 이렇게 유충 좀 이쁜 각? 도시 타임이고 약간 이쁜 거였고 그리고 다음 전령도 아마 미드에서 뭐 개질을 하다가 전령 같은 걸로 아 이 타이밍도 한 이것도 전령을 하고 싶어 했거든 얘가 내가 보기엔 미드 1틸 써 난 이것도 내가 보기엔 얘는 전령을 하고 싶어 해 난 지금 싸우고 싶어 얘는 전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래로 지르는 거? 나는 그래서 이번 집 때 난 차라리 그냥 루시안이 미드 오고 그냥 그대로 요네가 바텀 가서 쓰고 그냥 이 루시 약간 그랬으면 게임이 되게 편하게 굴러가는 거. 루시안이 지금 타임에 미드 오면 이제 약간 전령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뭐 용도 봐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는 마인드긴 해. 지금은 그냥 바텀 쓰는 게 낫지 않아? 바텀 근데 바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바텀 다이브 정도? 근데 미드 가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위에서는 그냥 네임으로 하고 밑에서는 네텔로 해도 되는 거니까. 아 약간이나 내용이 다예요? 아니 근데 계속 압궁을 존나 받던데 그냥. 아 네 이 사람 좀 공격 많이 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러니까. 앵그리 캐릭터. 싸움이 많이 났던데? 그냥 미드 가서 그냥 오브젝트 위주로 하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는 그래 보이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이긴 했는데 아니면 아래로 이게 아래로 하는 게 아래하고 아래 복구하고 상대 똥마렵게 했어요. 다이브 존나 마려운데 혼자서 일단 여기서 제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미드를 가면 일단 한라인이 그러니까 요네 쪽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일단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네 쪽 그냥 미드서도 불편하지 않잖아. 요네가 사실 세주 요네. 근데 요네가 바텀 와도 불편할 일이 없다 이거지. 왜냐면 너희가 미드 주도권도 있고, 약간 너가 어쨌든 주도권이 있으니까. 케네인이 너희 상대로 선푸시를 하나? 아 그건 아니지. 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선푸시하니까 이런 사이드 압박은 풀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얘네가 오히려 맞추기 급급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이제 제가 지금 제 힘이 훨씬 세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얘네를 그냥 찍어 누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얘네를 그냥 들고 갈 계속 보면서. 근데 미드 가면은 솔직히 미드 타워 치긴 좀 빡세고 그냥 클리어 계속 무빙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오브젝트 전에 뭐 좀 더 먹고 싶었던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얘네가 그러면 케네이 지금 바텀 가고 미포가 미드 오면? 그냥 바텀 계속 지르는 건가? 그냥 바로 다이브 할 것 같아. 걔는 루시아나. 근데 지금은 서로 안 보여주고 있어. 지금 둘이서 다이브를 하나? 그냥 세주 그냥 주변에 계속 붙여놔가지고 그 전부터 바로 세주 데리고 갈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세주가 여기 있었잖아. 근데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케넨이 지금 혼자 받 이건 받았겠지? 네, 이 일부 이건 맞죠. 받았겠지. 그러면 상대는 이제 전령 포커싱 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는 바텀 다이브하고 상대 전령, 우리는 상대한테 전령 주고. 근데 뭔가 방향성을 난 그렇게 생각했어. 위쪽 전령이랑 이런 거보다 그냥 이 게임은 상대도 체런들이고 구조가 그냥 루시안 힘 안 빠지면 게임이 질각이 없겠다 해서 아래쪽에 더 힘 주긴 해. 상대 루시안한테 그냥 정인이 형 말대로 미드 갔으면 솔직히 양쪽 다 챙길 수는 있는데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아래쪽을 아래쪽과 다이브 압박하는데 게임이 너무 유리해가지고 뭐 모래도 이겨가지고 맞아 모래도 이기는 게임이긴 했어 이 게임.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겠네. 그냥 구조를 약간 우리 체른 먹고 상대 체른 굶기는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아래로 선서주면 알았어. 그 유충 전령을 좀 전령이 아니었나? 아, 전령이긴 해. 야 미드 그럼 자 다음에.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근데 뭐 아, 상황이 아 근데 이번 판 너무 유리해서 그냥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 근데 뭔가 어 이게 반반 교환이 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너희가 너가 미드 오면은 그냥 다 할 수 있어 보여서 하는 말이긴 해. 괜찮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서 아까 그 미드에서 요네가 그 죽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미포가 무조건 죽을 거라 생각한 거야. 4인 다이브로. 아니 난 이지라이도 안 했으면 좋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지금 전령 한다고 하잖아. 아니 궁극기를 여기 쓸 필요가 없어. 맞는 말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너가 뭐 EQ 해가지고 딜기한 정도는 내가 보면 기분 좋게 하는데 어. 내가 이지랄 할 필요가 없어. 결국 여기 들어가면 어쨌든 궁각이 나오긴 하거든. 존나 신나. 어. 아 저거 내 존나 유리해서 한 거긴 해. 그냥 뭐 한 명만 병신 만들어도 이기겠다. 아 이미 아, 탑 상황이랑 보는데 그냥 어 뭐야 이거 그냥 질까 본데.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네. 그거 뭐야 제이스한테 말파 군박았을 때 맞춰놔 똑같이 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아 밀리오 풀 빼거나 맞으면 죽인다 이 생각으로 밀리오 없애놓으면 상대 다 먹겠다 그냥. 아, 여기서 아, 이게... 제가 지금 미드에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탑이 나는 탑도 유리해서 이게 그냥 내가 보면 그냥 기기 게임이어서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탑이 근데 반반이라고 치면은 내가 탑이 약간 이런 구도가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보기엔 무조건 미드 있어. 미드야 그럼 미드 가는 게 맞는 거 왜냐 거지. 이게 바텀에서 어쨌든 이 라인은 따위 못했을 거고 다음 라인은 그냥 케넨이 궁클 한다고 하고 죽으면서 궁클을 하면은 너 이것도 못 깰 거고 아마 이 전력 먹히고 이거 탑 다이브 당할 텐데 그래서 약간 미드에 서야 된다는 마인드긴 해.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전령 전에는 항상 원딜이 그냥 미드 와 있으면 하는 거. 미드 그냥 유충 그냥 두 번째 유충 턴이나 전령 전에 무조건 생각을 많이 할게. 그냥
그래야지 뭔가 조금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너희가 미드에 빨리, 나는 약간 좀 최대한 빠르게 너가 미드 왔으면 좋겠어. 야, 이때 어. 그냥 너무 그냥 더 찍어 누르고 싶긴 했어. 그냥 유리한 걸로. 스킬 뭐 그냥 이거 어떻게 오지? S였나? X, X, X. 쟤한테 뭐 잘못했냐? 뭐 하다가 선풋이가 그랬지? 왜요? 그 레드 무빙 찍어주다가 그런 거 같은데 무서워. 아 근데 걔는 이거 연애 안 하고 되긴 하는데. 그 이거 그것도 맞을 때? 형 나 앞에서 무려 계속 유지돼. 어제 바텀 다 보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너 여기로 지나가고 싶었지. 그래서 이 지랄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세즈 불러서 해. 이런 거 너 불러서 해야 돼. 아, 너 그렇지. 혼자 할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위로 올라와 이거. 아까 이 사람 이 골렘에다가 박치기 써가지고 풀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어. 진짜 사람 아니었어. 아 여기다. 상대 골렘 가라고 했잖아. 도대체 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네 왜 아래가? 아, 여기서 큐 써 이제. 나 이게 풀 빠질 강이야 어. 여기. 여기로 갔으면 됐어? 어 그냥 바닥에 막 들고 해놔가지고. 아 그러니까 상대 특히 심지어 CC기도 없는데. 근데 미니언에 들켜도 상관없어? 미니언이 어디에 들키는 거야? 들켜도 상관없고 안 보여. 미니언이 어떻게 미니언 이렇게 와? 아니 그냥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걸어가고 골렘 있는지 체크하러 간 거잖아. 그래서 아니, 몸으로 체크하고 없으면은 이제 어 없나보다 하고. 뭐 킨도 만났어. 킨도 만나면 그냥 큐로 빠지고. 아니면 더블 써가지고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하는 건 안 돼. 촥촥 소리 나잖아. 없으면. 근데 이거 큐로 넘어간 사람 아니었어. 아니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게 맞아. 당시 7점도 아니었어 이거 진짜. 아, 혼자 보이지 않는 순간 복지를 했네. 그럼 나 궁금한 게 이게 여기랑 있잖아. 여기에서 보이지. 양친이 여기 있으면 은 어. 보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보일 수 있는 건 당신이 여기 있을 때 라인이 지나가면 보이는 거고. 이렇게 그냥 가도 되지. 벽부터 가면 돼. 벽부터. 인기도 뭔가 있을 거야. 어 뭐야? 근데... 풀 썼는데요. 존나 당황해. 어떻게 해서 풀이다 했을 거야. 이게 원래 이 라인도 원래 절대 안 밀려주는 거긴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세주가 너무 크게 밀려나서. 아 이거 그러니까 맞아. 세주가 네. 어 막말로 그냥 큐하고 일로 가도 되고. 아 이게 내가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 아 이게 힘들구나 드리블이라는 게. 당신이 드리블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 왜냐 바텀이 좀 많이 길게 그러니까 딜간 너무 잔해서 너무 유리하긴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근데 결국에 미드 선푸시 때문에 아마 이 밀려나긴 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턴을 한 명 더 써야 되잖아 미드까지. 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썼어야 됐는데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밀려주긴 했지. 뭐 이것 때문에 어쨌든 바텀 턴으로 전력 먹은 거긴 해. 바텀이 딜간 유리해져가지고. 루시안 유리 좋아. 굿. 아. 후. 뭔가 이제 게임 사고만 어? 진짜 게임 진짜로.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 아니, 만약에 뱀핑이 너무 빨랐다. 미드 갈 때 용이 먼저 나오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용을 만약에 이제 딱 칠 때쯤에 시야를 제가 쓰잖아요. 시야 없이 그냥 전력 나가요? 탑 유리하게. 위쪽에 시야가 아예 없긴 하잖아요. 용을 친다는 게 통계야, 용.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용이 먼저 나왔거든. 그러니까 용 쪽에 이제 시야를 바꾸고. 야, 예선 오늘부터 하네? 응? 9월 그러면 2일부터 아니야? 1일부터? 아니야, 오늘부터야. 와, 진짜? 시간 봐라. 그러네, 1일차는 1일부터네. 몸으로 나가야 근데 그거 아 전력까지 하라면 2시 이럴 때 하지 않나? 낮에 하잖아, 낮에. 2시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페이스 체크를 하러 가야 되는데. 9위부터 오늘 용을 먹는다는 그리고 예선전 결승 같은 거를 해설해주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용 먹고 전령까지 하러 가는 거지. 아 유충까지였나? 아 전령까지였네. 네. 그러니까 용이 먼저 나와가지고 용을 먼저 칠 거잖아요. 아 이만희 팀이 그럼 예선 한 아 여기까지 가야 예선이야. 4등까지가 진출이고 5, 6, 7, 8은 예선을 하는데 얘네는 코인이 있는 예선일 거야. 아 여기서 그래서 쟤네는 코인 있는 예선을 하는데 디도스가 걸리면 이제 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확정하고 끝내는 거지. 유충 왜 안 했냐고.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 지르는 그런 선택지 그때 이제 아래로 지르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얘네 바텀이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상대 바텀이 미드에 올라왔을 때 그런 위험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상대 아 야 디도스면 제 투표래. 아 5위부터 제 투표 그건가 보네. 근데 이제 상대 바텀이 미드에 왔으니까 5위부터?
1, 2, 3, 4 상관 없어. 방갈 싸움 하는 거지. 방갈 운영 싸움 하는 거지. 근데 만약 전력 싸움을 하고 싶으면은 용을 안 가야 되긴 할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유리해서 그냥 세 라인이 다 유리해가지고. 맞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투표를 한다는 거네 세트? 여러분들. 라스 쪽에. 무슨 술 수사로 너가 난 빨리 미드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게임이 좀 편해져. 계속 신경 쓸게. 오늘 거 좀 보면서 했던 거. 각이 우리도 무슨 술을 써도 미드가 선풋이 되게 해줘야 돼. 아니 초반에 약간 수학콜 잘 얘기한 듯. 이게 수학콜이어가지고 확실히 키넨 탑이으니까 너무 불편해 보이긴 하다. 인정. 좋았어. 아예 술 못 걔네 술 먹지. 근데 마스터 카드인데 그렇게 술 못 쉬고 있으면은 게임 더 없긴 하죠. 맞아. 아 근데 막 그 만약에 형이었으면 리퍼 그리고 선피가 아니긴 하잖아. 루시안으로 그냥 점화 드는 건데. 아 점화. 배리어 말고. 사실 그냥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밀리오에다가 미포니까 점화 루시안. 점화? 성공? 원래 성공 들어 직공 들어 지금. 아 유미로 성공한다면 안 들지. 룰루 할 때. 점화 좀 애매한. 나비 할 때. 결국에 그냥 한번 딜 한번 받는 게 낫네. 서포터 티어 높으면 결국에 요네 사실 미포는 너가 죽이는 게 아니긴 하잖아. 아 그건 맞지. 사실 그리고 피바 뜰 정도의 타이밍은 사실 너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세주연애나 이런 다른 애들 죽여주는 거라서. 진짜 안정성 있는 게 낫긴 한데 사실 체런딜은 안전한 게 좋아. 근데 사실 이런 판보다는 클린즈들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긴 해. 그렇죠. 클린즈를 웬만하면 웬만하면 무조건 클린즈일 것 같아. 민규 내일 저기 클리드 팀이랑 저라데 팀이랑 그 다음에 뭐야 거기 다 했어. 철구형 팀 이렇게 잡아. 아 좋다. 클리드 팀은 잡아놨어. 아 그래? 몇 시? 참 철구형 저라데 물어봐. 클리드 10시. 클리드 좀 10시. 아니면 한 타임 좀 느슨하게 하고 싶어? 아니 우리 지금 느슨하게 했다 이제 돼. 빡세게 해야 돼. 아니 예선 2차 하는 팀이 한 명 있어. 누구? 김윤환 팀. 아니 여기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다 같이 예선하는 게 아니라 1, 2차 다른 거 있어? 맞아. 투표. 아 그렇네. 예선 2차. 아 근데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로. 마지막 세 게임은 내용 너무 있었다. 진짜 좋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아주 다행이야. 아주 다행. 클리드 내용이 있었다. 진짜 너무 내용이 있었다. 초반 설계만 좀 잘. 그래. 초반 설계 인정. 유축 때 우리 이제 콜이 나오잖아. 즉흥 유축이 아니잖아. 그래. 그게 맞아. 맞잖아. 코치 감독 잘 부르긴 해. 그래. 아니 우리 딱 저 팀 보면서 우리가 했던 거랑 딱 똑같았어. 유충 다 먹고 나면 딱 도착한. 아니 근데 우리 팀 너무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본인의 다들 모두가 본인의 역량보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어. 다 그냥 좀 가볍게 내려놓고 내 할 것 어느 정도 하고 우린 어차피 챌린저 원딜 급하게 하지 말자. 그래. 이게 돼야 되는데 뭔가 다 내가 안 해주면은 맞아. 좋될 것 같은데? 맞아. 우준이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이거 캐리해줘야 되나? 이런 거보다. 맞아, 아니 얘만 통나무 들면 되는데 인정. 너도 들라고 너도 들라 해서 맞지? 아니 진짜 안 들어도 돼. 병방 같은 거 행복해.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데 얘만 통나무를 들면 되는데 둘이 셋이서 들라고 하니까 통나무가 계속 그냥 맞아. 셋이서 그냥 중심이 안 잡혀. 그래 원래 중심이 한 명이 제일 좋았어. 그래. 좋았어. 너가 무겁게 해야 된다 이거야. 나 볼 빨래. 나 원래 맨날 들어. 맨날 들어. 잘했어. 아 근데 마지막 세 게임 너무 느낌이 있었어. 느낌 있었어. 야무졌어. 가보자. 레전드 중식 가야지. 가보자. 레전드 중식은 못 참지. 맛있겠다. 레중. 레중 참아. 상대가 캐틀 윌리엄이었으면 언제 뽑나? 3픽. 야광폰 줘봐. 3픽이에요? 그럼 3픽에 나가긴 했을 것 같아. 뭐 나가? 제리? 그냥 지면서 제리? 제리. 오늘 그런 몇 승 몇 패 한 거야? 좀 그런 구도에서 우승 패네. 4승 5패인가? 4승 5패가? 아니지. 마지막 단판이다. 마지막 단판이다. 홀수잖아. 4승 5패 아니야? 아니지. 3승 4패 한 거 아니야? 3승 4패 아니면 4패. 3승 4패. 3승 4패. 3승 4패래. 가보자. 우리 애초에 12시 스크림을 1승 1패 했잖아 그것도. 아 맞네. 아 윤종이 내 팀. 정윤종 그레이브. 씨발 정윤종 그레이브들을 우리가 클리드를 만들어놨어. PO 팀은 1대1 왜 났지? 기억이 안 나네. 그 PO 님이 브랜드 했던 거 우리가 1경기를 쳤던 거 같은데 1경기. 그걸 받았는데. 아닌가? 아 특패. 내연 특패. 맞아. 나 칼리하고 내연 특패. 가린 못 따라가고 바로 넘기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바로 넘겨드릴게요. 우주 미션 실패는 그냥 할게요. 어 실패. 급패 캐트 아 사.